안녕하세요. 사막동 후레입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가 되었죠. 가을이 정말 짧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캠핑도 하고 싶었지만 캠핑은 이제 추워지면 할수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탈수 있는 계절 동안은 최대한 바이크를 열심히 탔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마스를 가지고 이제 차박을 즐길 예정인데,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춥기 때문에 시동 히터, 1년 동안 이렇게 잘 쉬고 있던 무시동 히터를 한번 가동을 시켜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 라면 가게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먼저 항상 테스트를 하고 차량에 싣고 그렇게 하곤 했는데, 오늘은 다마스에 싣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여기서 첫 번째로 무시동 히터를 한번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 안에서 음식을 해 먹지만 가끔은 불을 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는 불을 가하지 않고도 음식을 뜨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차박을 떠날 준비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차량에 실려 있는 제 다마스 차량이죠. 실려 있는 무시동 히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게 안으로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기름과 전기가 필요하죠. 일단은 12V 전기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제거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커넥터가 있는데, 이 무시동 히터를 사게 되면 이 12V 그러니까 파워뱅크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V를 사용하다가 조금 번거로워서 220V를 쓸수 있게 그 직류 변환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워뱅크 중에 가장 작은 파워뱅크인데, 여기 보시면은 220 포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꽂을 수 있게 이게 직류 변환 장치라는 겁니다. 저기 온테크에서 이 무시동 히터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쪽은 휴즈입니다. 이거는 이 휴즈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선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접어 놓은 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의 끝에 보면은 아까 무시동 히터 끝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0을 꽂을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연결을 해서 쓰게 되면은 쭉 꽂으면은 220을 이용해서 이 변환기로 12V로 변환을 해서 이 무시동 히터에 전원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시동 히터 처음 쓰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쓸까 얘가 그건데, 무시동 히터는 처음에 기동하고 한 5분가량을 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펌프도 작동이 되고 안에서 이 버너가 달궈지면서 폭발적으로 열을 쓰기 때문에 5분 정도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미미하게 전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전기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정도 되는 파워뱅크만 쓰더라도 밤새 돌린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거 이게 300W인가 긴건 이제 300W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이 커넥터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딸깍 소리 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코드도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기동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모컨에 보면 온오프가 있죠? 여기 온.
그리고 꼭 무시동이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시동이 걸리면 절대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바로 에어코드가 뜨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기동을 시키셔야 돼요. 꼭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치 보면 지금 AC 쪽에서 129와트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기동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분 정도가 가장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점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 전기를 굉장히 조금 먹기 때문에 소모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딱딱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자그만하게. 이제 펌프에서 기름을 끌어들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자, 이제 정상적인 점화가 들어갔습니다. 약간 우웅하면서 소리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으면 거의 소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엔 조용한 실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이제 겨울에 잘 쓰고 이제 또 보관을 할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뭐이 배관을 다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안 탄다고 해서 머플러 떼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필터를 분해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상태 그대로 정상적으로 오프를 해서 그냥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뭐 먼지 안 타게 뭐 비닐로 씌워놓는 것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베란다에다가 그냥 보관을 했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보관에 뭐 힘든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얘가 5분이 지났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AC 14와트라고 써 있죠. 굉장히 조금만 전기를 쓰잖아요, 이제. 자, 이제 무시동 히터 테스트는 끝났고 얘는 이제 언제든지 차박을 떠나도 잘 작동이 될 거라는 거를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 오프 중에 오프. 오프라는 표시가 나오죠. 이러면서 시간이 걸려요. 이때도 절대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면서 얘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액정창에 모든 표시가 다 꺼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배기가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다 꺼지게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불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음식을 뜨겁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박한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름은 핫쿡볼이네요. 핫쿡볼. 자, 안에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용기죠, 용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발열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발열제. 여기 보면 종이컵에 3분의 2 정도 가량의 물을 여기다 넣고 이 발열제를 넣고 물을 넣으면 70도 정도로 데워진다. 그리고 30분간 지속이 된다. 그 온도가 어우 굉장한데요. 한국말로 써 있네. 씨, 괜히 영어로 봤네.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백패커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이 뭐 산에서 취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음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조리를 하지 않고 뜨겁게 데워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꼭 필요한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발열제를 비닐팩을 딱 까니까 얘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얘가 발열 구역제 같아요. 얘를 안에다 넣어주고 물을 넣어주라고 했죠. 물을 넣겠습니다. 이 뚜껑을 딱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딱 이렇게 닫아주세요. 물론 얘도 덮어야 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 깜짝이야. 오우, 막 순식간에 끄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지금 이 아래쪽을 만지고 있는데, 어우, 굉장히 뜨거워요. 딱 봐도 한 70도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손이 계속 못 대고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예. 제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서 밥 한 공기를 퍼습니다. 좀 이따 이게 국밥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용기 굉장히 크죠?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음식을 큰 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서 데우고 여기는 작은 밥 같은 거나 반찬을 넣고 데울 수 있는 대용량 팩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명이서 먹을 때 쓰면 딱 좋지 않을까. 이거는 혼자서 쓰면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좋은 점이 발열재만 사면은 계속 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곰탕이 맛있게 데워졌습니다. 김이 보락무락 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데워졌고, 또 그리고 이 아래쪽 만지면은 거의 80도로 계속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식을 일이 없겠어. 자, 밥도 말았고. 야, 진짜 괜찮네요 이게. 자,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먹어볼까. 어우, 어 뜨거워. 오, 이게 따끈하게 데워진 수준보다 살짝 뜨거운 느낌. 이 불을 꼭 진짜 이게 데워가지고 끓인 느낌이네. 아우,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찬밥 가져가고 이렇게 즉석 국 같은 거랑 이 용기만 있으면 이거 뭐 진짜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진짜 어디 가도 밥 한 끼 제대로 먹겠는데요? 계속 뜨거워. 국밥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 게 아니고 더 뜨거워져요, 얘가. 계속 아래에서 뜨겁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죽인다. 진심에서 나온 강추. 자, 이렇게 차박을 떠나기 전 마지막 무시동 리터 테스트, 그리고 핫국볼, 이 발열 용기까지, 국밥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제 차박을 즐겁게 떠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